네, 마트가 계곡이고 서점이 바다죠. 그렇죠. 너무 더웠습니다. 저도 지난주 방송을 마치고 짧게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만 휴가지도 정말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어떻게 더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드디어 몰캉스족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우정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몰캉스족은 쇼핑몰을 찾는 바캉스족을 뜻합니다. 네. 롯데월드몰에 따르면요, 하루 평균 보통 7만 명 정도가 6월 정도에 쇼핑몰을 찾았는데, 지금에 보면 10만 명까지 무려 4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휴가철에 서울시나 도심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쇼핑몰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신세계 센텀시티점도 마찬가지 경우인데요. 하루 평균 이번 달에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백화점 측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렇다면 매출은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궁금한 점이 여기인데 잘 살펴보면 매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식료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지만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40% 정도 사람들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쇼핑하러 온 분들이 아니라 바캉스를 즐기러 온 몰캉스족이었습니다. 몰캉스족. 네, 그렇군요. 백화점들도 더위를 피하려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점을 코너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정말 큰 대형 서점들은 훨씬 더 더위를 피하는 인기 장소였겠죠, 이슬 변호사님. 예, 지금 뭐 우리 광화문 옆에 대형 서점에 가봐도 전에보다는 네.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어르신 부부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시원한 곳에서 이제 책을 읽고 휴가를 즐기는 건 좋은데. 네. 좀그 책들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즘에 대형 서점 안에는 그 음식물들을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요런 그 식당들이 있죠. 식당들이 있어요. 예. 델리샵 같은 게.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서 저 점심을 먹고 그리고 또 책도 계속 보다가 또 요즘에는 연장 영업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화 공연까지 같이 하는 대형 서점도 있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아이들 데리고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 더위를 피해 있기는 좋다고 아주 좋은 행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서점에서 그러니까 그 책을 안 사고 보는데 이렇게 그렇죠. 지저분하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저분하게 보기도 하고 예. 책을 이렇게 컴퓨터에 베껴치기도 하고 예. 심지어는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보려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서점들이 고민이 많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서점에서 피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최근에 여름철에 곳곳에서 축제 있잖아요. 이규종 기자, 뭐 신촌에서 워터슬라이드 축제가 있다고요? 네, 원래 7월에 워터슬라이드 대회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늦춰졌습니다. 내부 일정 때문에 늦춰졌는데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오늘 저녁 9시까지 열립니다. 신촌로라고 해서 신촌역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입구까지 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길이 120m, 폭은 6m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1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것을 그 슬라이드를 설치해서 물놀이를 도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옆에 풀장도 마련됐습니다. 아주 시원하군요. 네, 이런 워터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토마토 풀장이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화천 토마토 축제 장면인데요. 네. 그야말로 강원도 화천은 대한민국 축제를 선도하는 고장입니다. 겨울에 이제 산천어 축제로 속된 말로 대박을 쳤는데 이번 여름에는 토마토 축제를 개최해서 또 한번 화천이 또 그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은 화천 토마토 축제 중에 한 장면인데요. 황금 반지를 찾아라 라는 코너입니다. 네. 즉 토마토 사이에다가 황금 반지 0.5돈짜리 황금 반지를 묻어놓고요. 아. 참가자들이 저기서 그 반지를 찾는 사람한테 상품으로 주는 그런 어떤 코너라고 합니다. 네. 이 밖에 또 천인의 식탁이라고 냉파스타를 만들어서 관광객 1,000명에게 지급하는 어떤 그런 체험 행사도 있었고요. 네. 이 밖에 워터 스타일링과 토마토 축구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물놀이장으로 또 서점으로 이렇게 피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정말 다행인데요. 경제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그런 시간도 없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경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건설회사 현장 소장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인부들이 너무 더우니까 10분 일하고 50분 쉰다 그래요. 원래 거꾸로죠.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건데 10분 일하고 50분 쉬어도 그나마 일해주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더우니까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종 기자, 사건 사고들이 많았죠? 네, 참 많았습니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해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네.
제주도에서도 무려 해상, 바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수경 구조대원들이 지금 의식을 잃은 선원을 들것에 실어 나오는 장면인데요.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쪽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53살 서모 씨가 구토를 하며 쓰러졌습니다. 인근에 있던 해경이 출동을 했는데 함정으로 옮겼지만 병원 이송 도중 아쉽게도 숨졌습니다. 서 씨와 근무했던 다른 분도 숨졌는데요. 해경은 두 선원을 부검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 또 다른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그 창원에서도 발생이 됐었는데 창원에서 오수집수관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오수관을 작업하던 인부 5명이 질식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요, 가스가 여름에는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갑자기 노출되면서 고온에서 훨씬 더 많은 응축됐던 가스들이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가스 질식을 했고요. 그래서 병원이나 응급구조대로 또 옮겼습니다. 네,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폭염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폭염 때문에 병원으로 찾아가시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더위 쉼터라는 곳이 있죠. 어떤 곳인가요? 네, 정부가 마련한 무더위 쉼터라는 곳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쿨링 센터라는 곳과 비슷한데요. 좀 쉴 곳을 하나 마련해서 여기서 좀 쉬면서 더위도 식히고 마음도 좀 누그러뜨리고 이러는 공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마련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관공서, 금융기관, 대형마트 등 노인과 신체 허약자를 비롯해서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지정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경로당 아레나 혹은 원두막, 느티나무 이런 것들도 쉼터로 지정을 했었는데 이곳은 요즘 같은 더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어컨을 설치된 26도에서 28도 정도가 되는 곳에만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다음 달까지 이 쉼터는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런 무더위 쉼터를 찾더라도 요즘 냉방 비용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시원하게 못 지내는 곳도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결국 무더위 쉼터 중에 금융기관이나 대형 마트에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문제는 경로당에 지정되어 있는 곳이 경우인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 어떤 예산 부족 때문에 어차피 에어컨을 틀어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누진세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에어컨 틀는데 주저하게 되고요.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폭염 피해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급여세를 25억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 여름 폭염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냉방비 부족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원금으로 상당히 안 되니까 경로당 자체 예산까지도 지금 투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경로당 예산이 부족한 곳은 충분히 냉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쉼터 찾아가서 좀 더위를 식히시면 네. 좋을 텐데 그런데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데 또 찾아가지도 못하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유수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무더위 쉼터까지 가실 수 있어야지만 네. 이제 거기 쉼터에서 그래도 26도, 28도에서 지내실 수 있는 건데 네. 대부분의 특히 할머니들 경우에는 관절이 안 좋은 할머니들이 워낙 많으시죠. 우리가 재래식으로 그때 주거 생활을 할 때 그래서 허리가 안 좋거나 관절이 안 좋은 할머니들은 이 쉼터까지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무더위 쉼터가 있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이런 어르신들에게는 무용지물인 게 그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황 의원님? 그러니까 복지 제도가 발달함에 따라서 크게 보면 세 개 단계로 나누어서 이런 대미 서비스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단 시설에 이분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했다가 네. 그다음에는 거점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지금 보호해드리는 방식으로 넘어갔다가 가장 발달된 방식은 이제 개인 개인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네. 지금 이제 이 쿨링센터 같은 경우에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이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려면 충분한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그런 복지 예산 수요에 대해서 한국 사회, 우리 사회 전체가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이분들에 대한 개별화된, 차별화된 이런 복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무더위가 이어지다 보면 사람도 분명히 힘들지만 가축들도 엄청나게 힘들 거거든요. 폐사가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전국 곳곳에서 양식장, 양어장 혹은 축사 등에서 정말 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강도다리 회 이거 있는데요. 포항에서 4개 양식장에서 만여 마리가 폐사됐습니다. 네. 보통 강도다리 적정 생육 온도가 13에서 18도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30도까지 치솟으면서 바닷물이 이렇게 뜨겁고 더워지자 많은 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축사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경북에서는 닭이 6만 여 마리가 폐사가 됐습니다. 또 충북에서는요. 4개 시군에서 닭 만여 마리가 폐사를 당해서 그 소유주들의 그 축사하는 농민들에게 그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네. 날이 너무너무 덥다 보니까 동물들도 덥고 사람도 덥습니다.